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는 23개 동아리 630여 명의 청소년들이 스스로 끼와 재능을 펼치며 축제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에서 청소년 주도형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서수경 청소년 지도사를 김현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곳 반송동에 네. 정말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참 아름다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곳인가요? 네,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문화나 아니면 예술이나 걔네들이 활동하는 곳을 지원해주게끔 하는 가장 청소년들한테 근접하게 반송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청소년만 올 줄 알았더니 네. 또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니까 0세부터 7세는 장난감 도서관에서 자기네들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무료로 장난감도 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놀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서 대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또 유아랑 같이 놀아주는 봉사 프로그램인지 네. 교육 재능도 같이 하고 있어서 0세부터 24세가 다 올 수 있는 정말 포괄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이곳이 문을 연 지가 네.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요 활동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청소년 운영위원회 제1회 워크숍을 한번 했었고요. 교류 네. 활동을 국립영덕해양센터하고 시립하고 같이 해서 한 50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교류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재능기부, 교육기부 뭐 이런 봉사활동으로 애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축제할 때 공연이 올라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래서 공연팀이 메이크업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네. 가수 공연을 하면 영상팀이 옆에서 찍어주는 거죠. 그 영상팀이 옆에서 찍어주면 영상팀은 그걸 1년을 모아놨다가 나중에 다 편집을 해서 우리끼리 같이 보고 네. 우리 그때 그랬구나 라는 또 추억을 만들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열쇠고리라든지 캘리그라프라든지 이렇게 체험 부스를 운영할 수 있는 또 동아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 아이들이 스텝으로 걔네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해서 제1회 청소년 축제가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탄탄한 구조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네네. 그리고 또 특별한 축제가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10월 22일 날 이제 제1회 청소년 가족, 이제 청소년만 하지 말고 청소년 가족도 함께 축제를 한번 해보자라는 의도로 제1회 청소년 기찻길 걷기 대회를 하고요. 그냥 걷는 건 아니고 가면서 이제 뭐 미션을 수행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영화 부산행이 지금 많이 흥행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좀비 분장해서 오는 손님들한테 이벤트로 같이 게임도 하면서 포토존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비눗방울도 날려주면서 이렇게 예쁜 사진도 찍어주는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의 계획과 또 꿈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련활동, 무슨 활동에서 애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타임캡슐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9살 때 처음으로 찾아와서 청소년 활동을 접했는데 자기가 20살 때 다시 와보니까 더 좋아졌더라. 그런 타임캡슐 같은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타임캡슐처럼 소중한 존재로 영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